12시가 조금 넘었네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기온이 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영하 4도입니다. 오늘도 바람은 많이 불고요. 바람이 안 불면 덜 춥지. 저기도 한옥집이 아주 좌측에 멋있게 지어놨는데 응달이군요. 17번 지방도를 계속해서 지금 탐사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완전히 요새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빈집이 또 하나 보여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막아 놓지는 않았고요. 옛날에 여기를 막아놓고 했던 곳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주 여름에는 진짜 좋겠습니다, 여기에. 와, 참. 풍경 좋네요. 한번 들어가서 안을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낮아 있고요. 들어가는데 여기 소나무가 멋있네요. 여기도 관리가 되는 곳인데요. 계곡이 상당히 3위 계곡 못지않게 규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도 전등도 설치해 놓고 한 거 보니까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사람이 이곳에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여기에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토지를 줬나 봅니다. 차가 요 인삼밭 때문에 많이 진입을 했던 곳이네요. 와, 여기 아주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인가요? 사람이 계십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지금 사람은 없네요. 이야, 좋네요. 요 인삼밭은 이렇게 한번 토지를 주고 나면 6년 정도는 이 밭을 사용을 못하죠. 6년 동안 인삼을 심었다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인삼밭 토지를 주는 분들은 이제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이 토지를 많이 주죠. 야, 여기는 진짜 옛날 움막이 하나 있는데요. 야, 한번 볼까요? 야, 대추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대추나무 아래 이렇게 바위도 좋고 조그만한
움막이 하나 있었네요. 지금은 이곳이 뭐 하는 곳인가요? 축사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여기도 완전히 깊은 골짜기인데요. 다음 여행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도르무이센에 이렇게 두루두루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을 한번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그 지역이 마음에 드시면은 그 지역을 한번 탐사여행을 하셔가지고 지역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네요. 잠깐 옆으로 들어가서 영상에 한번 담아 봤는데요, 계속 올라가면서 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쪽에서 917번 지방도를 따라서 봉화 방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다들 집들을 하나씩 뚝뚝 지어 놓고 살고 계시네. 여기가 하천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보니까는 거의 외지에서 많이 오셔서 사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름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러구려 오늘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917번 지방도를 따라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917번 지방도인데요, 이곳으로 곧장 가게 되면은 36번 국도와 마주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도 한적한 산동네 그런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탐사 여행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따라서 탐사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